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호텔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게 있나요? 이런 서비스가 있나요? 어떤 기계가 있나요?를 네.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여행자 입장에서는 방에 금고가 있는지도 중요할 테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네. 물어보는 연습.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두 아리마스카라는 요 표현으로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아리마스카? 네, 아리마스카. 그러니까 이게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지 네. 아리마스카 묻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리까리 하거든요. 이게 아, 이거 와이파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하네. 아리까리. 그렇죠? 아리 그래서 때, 아리마스카 있니? 하고 물어보면 아리마스카? 아리마스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네.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려면 무료 와이파이노 대교가 아리마스카? 무료 와이파이노. 와이파이노? 네, 와이파이라고. 와이파이노. 네, 약간 화이가 됩니다, 이게. 화이. 아, 네. 저 그런 거 아주 잘해요. 네. 와이파이. 와이파이. 어, 잘하시네요, 진짜. 무료 와이파이 대교가. 대교가. 대교가가 이제 제공이네요. 네, 제공. 아하. 대교가 제공이. 아리마스카? 무료 와이파이 대교가 아리마스카? 무료 와이파이의 대교가 아리마스카? 무료 와이파이의 대교가 아리마스카? 무료 와이파이의 대교가 아리마스카? 무료 와이파이의 대교가 아리마스카? 네, 잘하셨어요. 남성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자꾸 교수님이 되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뭐 간단하게요. 몇 개 더 표현을 배우면 되겠네요. 네. 좀 더 저렴한 방. もっと 야시 룸가 아리마스카? もっと 야시 룸가 아리마스카? もっと 야시 룸가 아리마스카? もっと 야시 룸가 아리마스카? 네, もっと 야시 룸가 아리마스카? 야시가 저렴하니군요. 네, 싸다라는 오,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유, 저렴해. 저렴해. 이렇게 하면 응, 야시 야시. 그렇게 네. 야,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아, 야시 야시 됐어요. 제가 보니까 미스터 선 선생님은 연기가 들어가면 좋아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야시 야시. 아, 그런데 언어를 배울 때 연기를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 상황과 같이 네. 말이 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또 야시 룸가 아리마스카? 뭐또 야시 룸가 아리마스카? 좀 더 저렴한 그렇죠? 네, 좀 더 저렴한 야시. 네, 야시. 야시, 야시. 야시. 야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비싼 거 한번 해볼까요? 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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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는 저렴한. 네. 비싼 거는? 다카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남자친구인데 네. 김영 선생님한테 엄청 비싼 선물을 해줬어. 네. 오, 비싼 건데 이렇게 반응. 오, 그래, 다까이장! 다까이장, 이렇게 하나요? 네. 다까이, 이렇게. 다까이,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다까이장 한 거는 비싼 거잖아. 약간 아, 이런 느낌? 네. 이렇게. 다까이, 이렇게. 자, 더 좋은 방은요? 뭐또 이 룸가 아리마스까? 좀 더 좋은 방 내놓으세요. 뭐또 이 룸가 아리마스까? 뭐또 이, 좀 더 좋은. 뭐또 이 룸가 아리마스까? 뭐또 이 룸가 아리마스카. 뭐또 이름가 아리마스카. 전망 좋은. 전망이 좀 더 좋은. 아하. 이거 전망은 역시 텐보우죠. 네, 텐보우. 레인보우도 아닌 것이. 텐보우. 텐보우가 뭐또 이가 이름가 아리마스카. 텐보우가 뭐또 이름가 아리마스카. 오, 엄청 긴 문장을 제가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좀 어렵네요. 그렇죠? 텐보우가 뭐또 이름가 아리마스카. 덴보가 뭐또 이 룸가 아리마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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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려워요. 네. 자, 세탁 서비스. 세탁 서비스와 아리마스카? 세탁
서비스. 아하, 세탁이 센타쿠네요. 네. 센타쿠. 센타쿠 서비스와 아리마스까? 센타쿠 서비스와 아리마스까? 센타쿠 서비스와 아리마스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음식을 무료로 내주는 걸 서비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혹시 그렇게 부르나요?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러면 절대 공짜로 주진 않는다? 닭광도 돈 받는데. 아, 네. 그래도 혹시 공짜로 하면은? 공짜로? 공짜는 타다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요. 타다. 네. 저는 어디에서. 그런 말 쓸 일이 없다, 일본에. 네, 써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공짜는 어디 뭐, 받아본 적 없는 것 이렇게? 같아요. 네, 진짜로. 아, 그렇구나. 안타깝지만. 그래요. 네. 짤 없는. 짤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호텔 안내 팜플렛. 호텔 안내 팜플렛도가 아리마스까? 아, 이건 정말 쓰잘데기 없는 표현이지만. 그러네요. 그래도 호텔 안내 팜플렛도가 이거는 뭐 이미 아는 표현에 가까워요. 네, 맞아요. 우리 호텔이 호텔인 거 알고 그렇죠. 계시고요. 안내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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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플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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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플렛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짜네. 짜네.